진짜 너무 아깝다. 아직 본다이가 물고 있는 게 있어요. 후하! 그러니까 인사법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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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하 뜻이 뭐죠? 후댕이 하이! 이거예요. 네, 맞아요. 맨날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개한 것보다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후하!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후하! 아,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가슴이 이제 뽕을 안 찬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수세했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전에 찼던 브래지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잘라보려고 합니다. 보통이 자르지 말라는데요? 본사가 잠시만 비켜볼래? 제가 가슴 수술하기 전에 찼던 브라들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엄청 많죠? 아니 이거 잠시 근데 여기 커플 속옷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라야 돼? 그럼요. 커플 속옷도 잘라야죠. 옷 있잖아. 안 맞아요 이거. 봐봐 안 맞잖아요. 너 이거 봐 본태가. 이거 내 옷이었구나. 야 이 자식아. 내 옷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본태가 안돼 안돼. 아무튼 시작해볼 건데 제가 정말 즐겨서 입었던 속옷들이에요. 와 진짜 몇 개야? 엄청 많아요. 진짜 많네요. 그리고 항상 이 컵에다가 패드를 맞아, 이렇게 넣고 항상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달라붙는 옷을 입었는데 막 전이랑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차이가 있거든요? 전에는 이제 뽕을 하도 많이 껴서 차니까 티가 안 나겠지만 지금은 그냥 고정속옷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뽕프라를 안 차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옷태가 살아나 너무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그렇고 브래지어를 잘라보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와, 과감하게 한번 잘라보세요. 네. 아 잠시만요. 근데 막상 자르니까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인데 아니 다 비싼 쪽은 내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야. 너가 입었던 건데. 맞아, 속옷을 누구한테 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잘라볼게요. 네. 과감하게. 네. 뽕이 진짜 두껍다. 이렇게. 아 두껍네 진짜. 이렇게 어차피 필요 없는. 근데 와이어가 잘 안 잘려서. 잠시만요. 잘랐어. 잘랐어. 하나를 처리를 해버렸군요. 잘했다. 잘가. 날 지켜줘서 고마워. 그 다음에 야 이것도 잘라봅시다. 다시 한번 잘라 기회를 줄게요. 아, 뭔가 이상해. 잘라보겠습니다. 오늘 자르고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속옷을 살 거예요. 스펀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잠시만요. 그렇게 다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가운데도 자르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비싼 거 주고 얼마 주셨어요 이거? 이거 하나에 4만 3만 얼마 주고 되게 비싸네. 짠! 오빠 여기 줄이 있어가지고 짠! 짠! 잘랐습니다. 세상에 이거 진짜 잘 썼었는데. 고댄스 컵바 이거 나 커플 속옷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야? 아 여기 있네. 이거야 커플 속옷. 아 커플 속옷 여기 내두고 일단은 이것도 한번 잘라봐요. 잘라야 돼. 아 그래 누구 줄 수도 없고 이거. 아 맞아 줄 수 없어. 팬티는 너가 입어도 되는데 브랜드는. 맞아 팬티. 근데 짝짝이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팬티 많았어 좋지. 이렇게 잘게요 가운데를 쑥. 본다가 너도 잘릴래? 아, 너는 가위질 못. 아, 본다가 갖고 놀아라 그냥. 본다가 장난감 때문에. 갖고 놀아. 그동안 내가 장난감으로 못 줘서 미안해. 이젠 줄 수 있어 본다가. 좀더 과감하게 한번 잘라볼게요. 네? 필요 없으니까요. 이것도 수희가 자주 입었. 맞아요. 제가 흰색 옷을 좋아하니까 이제 흰색 속옷을 자주 입었거든요. 흰색 속은 몇 개 없지만 그걸 자주 입었던 속옷인데 아 나중에 자르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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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하려고 그거 못하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 자르세요 이거. 아 이것도 진짜 자주 입었던 건데 아 너무 아깝다. 왜냐면 뽕이 되게 두껍거든요 이게. 본사가 너 왜 그래. 여기서 가위로 한번 이쪽을 한번 잘라볼까요? 네. 잘가져가. 너 진짜 자르기 아까워. 그럼 하나를 추억으로 남기자. 나는 그 중에 추억으로 이걸 남겼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걸 추억으로 남길까? 네 왜냐면은 여기 입술점 있고 내 것도 여기 입술점 있었잖아. 그래요 남기시다. 그래 이거는 커플 속옷이니까 오케이 남기자. 와이어가 잘 안 잘려요. 와이어 자르지 말고 싹두.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이거 진짜 아까운데 이것도 되게 잘 썼던. 아, 다 아까운 거 아니야? 아까워 죽겠어.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뽕은 제가 쓸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도 있는데. 자를게요. 갑니다. 아 잘랐어. 잘랐어? 남두질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릴 거야. 잘라버려. 나는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 사실. 마음이 아파요 사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뽕브라 차고 다녔었구나. 잘가 내 뽕들아. 아 이거 진짜 아까운 건데 안녕. 잘가. 안녕. 아직 본다이가 물고 있는 게 있어요.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잘랐다. 와 다 잘라버리네 이제. 또 없어요 이제? 아 이거 있는데. 아니 본다가 너 줬잖아. 이거 줬잖아. 잠시만 나가면 돼. 본다. 본다. 자 이제 이걸 자르겠습니다. 이쁜데 어쩔 수 없죠. 이미 잘랐어요. 진짜 마음이 착착하네. 왜 착착해? 아니 가슴 뺄 거야? 아니죠.
아 이거를 갑자기 허그 놀이하고 있다니까 곱하기는. 이건 기념으로. 이거는 솔직히 이게... 커플 속옷이랑. 맞아 커플 속옷이랑 기념으로 뜰게요. 옛날에 내 가슴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하나는 남겨놓자. 그래 짜놨어. 그래야죠. 문턱이 장난감 파티네요. 문턱은 장난감 파티다. 아니에요 문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느낌인가요? 그럴까? 아까워요 아까워. 아까워? 아깝기도 한데 고정 속옷을 빼고 하면은 새로 또 속을 살 거니까 그때 또 이쁜 거 많이 사면 되니까 그렇게 또 좋게 생각해요 저는. 네. 관종이야 관종? 관종이야 관종. 카메라 앞에 무조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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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해야만 해? 진짜 아무튼 이렇게 제가 다 잘라봤습니다. 네. 새로운 가슴 맞이할 준비를 해봤고 그럼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후바! 후바!